Booyah! CCTV가 있어. 나 얘가 제일 귀여운 것 같아. 아, 왜 이렇게 내 스타일이지? 너무 귀여워. 그렇지 않아요? 이 혓바닥 자꾸 휘휘 이렇게 돌리고 싶. 넌 사이코패스고. 아, 내가 얘를 왜 좋아하는지 알겠다. 얘가 목소리가 너무 귀여웠어. 그 간판 버튼 누르면 목소리 나오는 거 있잖아. 아, 냠냠냠 이러면서 먹는 애잖아. 그래서 그게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어, 이 편에서 Your tools won't protect you. 너의 도구들은 널 지켜주고 싶어 하지 않아. 이 뭐가 있는데? 어, 배터리가 숨겨져 있었군요. 잠겨 있고요. 어, 흰색 테이프 대놓고 있네? 여긴 특이하게 8895 95년 8월 8일이라고 적혀 있는 것 같군요. Emergency 머시갱이라고 써 있는데? 이머전시 알랏. 긴급사태 알람? 플레이타임사의 전 직원 여러분께 긴급히 알립니다. 동부표준시 기준으로 오전 11시 1분 정체불명의 적대 세력이 플레이타임사 시설 내에서 확인되었습니다. 모든 직원 여러분은 지금 즉시 긴급 대피 절차를 실시해야 합니다. 개인 소지품은 두고 가십시오. 적대적인 개인과 대면하지 마십시오. 만약 탈출로가 없다면 눈에 띄지 않게 피하십시오. 담요 혹은 쿠션으로 몸을 가리고 소리내지 마십시오. 창을 내다보지 마십시오. 그 누구한테도 문을 열어주지 마십시오. 적대적인 개인과 눈을 맞... 어? 지금 문을 여세요. 기쁨의 시간이 도착했습니다. 이거 약간 그런 느낌으로 만든 거네. 어, 나폴리탄 같은 느낌이네. 어, 여기 가스방이네? 배터리를 그러면 여기서 꺼내가지고 던져. 어우, 야, 갑자기 분위기가 완전 공포로 변했는데? 아까까지만 해도 약간 액션 공포 느낌이었는데. 어, 이거 문이 왜 열려? 뭐가 없네. 아이고, 번조야. 어쩌다 그렇게 됐노. 아니, 번조가 제일 불쌍해. 우리 진행하면서 가장 죽어있는 인형 중에 가장 많이 보인 게 번조야. 뭐야 이건? 벌레가 있네?
아, 여기 가려놔가지고 이거 배터리 못 가져가게 막아놨네. 이거 빼면 문이 닫히겠지? 아예 안 빠지네? 안 빠져, 안 빠져. 한번 꽂으면 안 빠져, 저거는. 그럼 이제 다른 배터리를 찾으러 가야겠네요. 케미스트리 화학. 노랫소리가 들려. 저쪽 방에서. Turn and go home. 돌아가 니네 집으로. 번조다. 또 죽어? 야, 저 커다란 게 그냥 사라졌어. 한번 깜빡하더니. 여길 점프해서 넘어가야 되나? 아, 제 배터리 있다. 아니, 야, 진짜 너무 무서워. 제일 무서워. Run? Run? 도망가, 도망가 이렇게 적혀 있는데? 마미는 괴물이 되기 전 디자인만 봤을 땐 진짜 되게 매력적인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너무 이쁘게 디자인이 잘된 듯? 애들을 갖고 놀기 좋게. 위로 올라가야 되네? 어? 뭐야? 앞뒤로 있네? 길이? 그럼 난 뒤로 가야. 친구. 아니 뭐 이스터에그 많다면서요. 막뭐 찾을라 하면 막혀있고 찾을라 하면 막혀있고. 위쪽이 엄청. 어둡다. 아니, 아, 우클릭을 해야지. 왜 좌클릭을? 아, 여기가 천국이구나. 얘가 어디요? 와, 개념 세이브. 좌. 완전 그냥 동굴이네. 밑으로도 내려갈 수가 있네? 근데 밑으로 내려가 봤자 뭐할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네? 그냥 종이호석 구경하라고 만든 건가? 뭐지? 우리가 동굴 엄청 열심히 만들어서 그래픽 구경 한번 해볼래? 이러고 만든 건가? 뭐야? 전선이 끊겨있네? 반응이 없어요. 아! 아! 악랑여! 이거 왜못 봤노? 아이씨, 좀더 티내게 만들지.
문제는 전력이 들어오네. 들어와도 저기를 거쳐서 가야 되는데. 여기 이렇게 하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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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호, 어, 어, 제 어깨감 높이가 안 되는데, 그냥 떨어지면 되나? 근데 그럼 팔 길이가 안 되지 않을까? 아니야, 이거 팔의 길이를 믿어. 엄청 길어 이거. 어? 아 근데 아예 이러면 아예 못 올라가는데? 뭔가를 잘못했다 내가 지금. 아 점프해서 위쪽에 손잡이를 잡아야 가려져 있는데? 다시 해보자, 다시 해보자. 서순이 잘못됐다고? 그러면은 이렇게 하고 여기에서 이렇게 친 다음에 이 팔을 다시 이렇게 연결하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한 다음에 호호호호호 됐다. 이렇게 하면 되겠지? 이즈 난 너무 똑똑해. 그 다음에 어떻게? 됐다. 뭐가 어떻게 된 거냐고? 다시 보기 한 다섯 번 돌려봐. 그럼 이해할 수 있어. 아 근데 이게 게임이 진짜 그냥 단순히 공포게임이 아니라 자 어린 친구들이 플레이했을 때 정말 좀 머리를 기분 좋게 쓸 수 있을 정도의 약간 두뇌를 주물러주는 그런 퍼즐류여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너무 난이도가 높지도 않고 어 뭐야 그냥 좀 창의력을 좀 키워줄 수 있는 적당한 수준의 퍼즐인 것 같아. 진짜 잘 만들었어. 근데 애들이 하기에는 너무 무서워서 울 것 같은데요? 나도 그랬어. 나 옛날에 그 되게 별거 아닌 하우스 오브 더 데드 같은 그 오락실 총게임 하면서 막 심장이 블릉블릉 했단 말이요. 잠깐만 이거 캡처보드가 조금 이상하다. 한번 껐다 켤게. 그랬는데 하다 보면 또 늘어. 좀 무감각해져 공포에 대해서. 아 뭐 물론 지금도 나는 쫄보기는 한데 이게 막 또 엄청 갑툭튀 심하고 무서운 게임은 아니잖아? 아닌가? 무섭나? 이건 어디다가 넣니? 보라색 테이프. 오! 하트만 부부 맞으시죠? 들어오세요. 자, 앉으세요. 아래는 어떠셨어요? 예상과는 전혀 달랐어요. 루드윅 씨 말씀을 들어보니 이 고아원으로 해야겠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맞아요. 정말 신기한 곳이죠. 전 처음부터 집처럼 편안하더라고요. 문을 열고 들어간 순간부터 다시는 밖으로 나가고 싶지 않아지죠. 어린아이가 집을 찾거나 위안이 필요할 때 떠올리는 것 같아요. 제레미한테 그런 집을 주고 싶으시죠? 네, 저희가 입양하고 싶어요. 아, 완벽해요. 두 분은 정말 완벽한... 뭐죠? 그게 좀 복잡한 문제가 생긴 것 같아요. 문제라고요? 무슨 문제가 있다는 건지... 써 있는 건 테스트 중... 이라고만. 그게 무슨 뜻이죠? 이봐요, 뭐냐고요? 그레이버 씨,
더 확실하게 설명해 주셔야죠. 안 그래요? 당신이 책임자라면 뭔지 알아야죠. 그리고 그걸 왜 이제 말합니까? 그게 죄송합니다. 뭐가 어떻게 된 거야? 그러니까 입양하려고 하는 부모도 지금 이 시설에 뭐가 있다는 거를 알고 있는 듯이 얘기하는데? 이거는 좀 해석의 여지가 필요하군요. 지금 이대로만 봤을 때 아우 야 깜짝이야. 이 그림자 뭐야 이 허기허기 야이 어디로 가야 돼? 어? 뭐야 이게? 사무실 열쇠? 잠겨져 있던 곳이 있었나요, 우리가? 어? 아, 잠깐만. 이게 진행 루트인가, 혹시? 아, 진행 루트구나. 위로 올라가야 되는 건 줄 알았는데. 아니, 근데 이게 되게 좀 난해한 게 만약에 열쇠 그 떨어지는 소리를 못 들었으면 어떻게 해요? 엄청 헤맸을 것 같은데? 되게 생각보다 게임을 하면서 그 저런 대놓고 막 보여주는 요소들을 놓치는 부분도 있거든요. 가끔씩 사람들이 진행을 뻔히 하다가 진짜 여기 있어! 이러고 막 소리를 질러도 저런 이렇게 약간 짤그락거리는 소리만으로 판별을 하기에는 좀 단서가 부족하다 이거지. 그래서 저런 곳에서 막히면은 또 한참 헤매니까. 'Your time is running short.' 너의 시간이 점점 짧아지고 있어. 'Turn and go home.' 집으로 돌아가. 줄래? 파란색 좀 줘. 고마워. 이제 빨간색을 줄래? 빨간색 말이야. 왜 빨간색에 집착해? 없어? 그럴 리가 없는데. 좀 번역이 완전 잘못됐네요. 밖으로가 그 다 떨어졌다를 잘못 해석한 것 같아요. 자막이 개판인데. 하지만 더빙이 완전히 잘 돼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이 용서가 가능합니다. 네가 빨간색을 숨긴 거지? 내가 다 알아. 이리 내놔. 얘도 사이코네. 아까와 봤던 똑같은 사무실. 별다를 건 없고요. 엘리베이터가 있네? 뭐야 이거 불빛이 왜 이래? 아까 노래 나왔던 곳
씨 여긴가 봐. 뭐야? 아, 가스가 가득한 방. 여기에다가 전력을 공급해야 되는군요. 어? 여기에다가도 전력을 공급해야 되는군요. 뭐야? 전력을 공급해야 하는 곳이 총 3개야? 뭐 이렇게 잘 안 보여. 여기가 아까 캣냅이 번조를 납치해 갔던 곳이잖아. 조심해야 해. 아, 방독면 때문에 시야가 좀 잘 안 보이네. 아무리 봐도 배터리가 저기 있네. 좋아요. 뽑고. 아, 아, 와, 씨. 어두워서 안 보였어. 이쪽 문도 열리고 저쪽 문도 열렸어요. 아우 씨. 야, 방독면 진짜 아우 시야 너무 가린다. 답답해. 답답함을 되게 잘 표현했다고 생각해요. 이게 무슨 소리지? 뭐야? 왜 이렇게 삐뚤어져 있어? 아, 여기로 올라가 볼게요. 올라가도 할 수 있는 게 없군요. 여기에 철망이 내려가 있어서. 그러면은 저거를 올려야 저쪽에 있는 배터리를 가져올 수 있을 것 같고. 이건 뭐야? 아, 여기 점프대가 있네? 이렇게 점프 점프? 점프? 뭐 어딘가로 갈 수 있는 것 같고. 일단 바꿔보자.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어떻게 당기면 되는 거 아니야? 왜 발사 안 돼? 뭐야? 이거 왜 이래? 왜 이래? 고장 나서 그래? 이렇게 써야 되는 건가? 이러면 가지네요. 그래서 전기가 들어왔고요. 이렇게 넘어오고 배터리가 두 개가 필요해. 이게 뭐야? 일단 이거 열고 이거 뭐 부셔야 돼요? 배터리 씨 이리 와봐요. 밀려? 안 밀리는데? 이걸 어떻게 가져가지? 떨어뜨려볼까? 이리 오렴. 안 가져와지는데? 이렇게 떨고 볼까? 어, 오케이. 부서졌고요. 배터리가 두 개가 필요한데 근데 하나밖에 없는데. 이 배터리를 가지고 뭘 해야 되나 보다. 오케이. 바로 이해해 버리고요. 이 삐삐 소리가 배터리 팩에서 나는 소리였네. 뭐야? 어. 너 내려와. 그리고 엘리베이터는 저 높은 곳에 배터리를 가지고 가서 부수는 용도인 것 같고. 총 손가락으로 한번 쏴보라고? 이거를? 불이 아주 잘 붙네요. 어. 야, 이거 낑긴 거 같은데? 어, 됐다. 아, 이게 플레어 건 때문에 좀 문제가 생길 수가 있네. 뭐야? 배터리 어디가? 뭐임? 모임? 모임! 제작진님, 배터리가 사라졌는데요? 야, 이 세계로 가버리면 어떡해! 현실 세계에서 배터리였던 내가 이 세계에서는 최강 만렙용 삼아 이런 거야? 에이, 도저... 로그 해야겠지? 이번엔 침착하게 잘 떨고 보자고. 여기로 해서 내려온 다음에 이렇게 하면 떨어지겠지? 어, 됐다! 오케이! 아, 힘들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배터리를 이것도 빼고 Let's go. 너 이 세계에서 데려오느라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니? 자식이 날 버리고 혼자 용사 노릇을 하려고 해. 건방진 것 열려라 참깨. 뭐지? 아이, 또 이 짓을 하라고? 그 참 귀찮게 하네. 아, 그냥 좀 해. 나 절대 안 내려갈 거임, 여기서. 이러면 열어 죽었지.
뭔 소리야? 아 깜짝이야. 아이 나 방독면 내려오는 거 보고 또 기겁했네 씨. 야 이거 너무 어두운데? 여기도 뭐 갈 수 있는 길 아니었어? 아 내가 그냥 밑으로 살짝 떨어진 거구나. 여기도 여전히 가스가 가득하네요. 문이 안 열리고? 왜 또 여긴 열려? 되게 안 열릴 것 같이 생긴 곳만 열리고 열려야 될 곳은 안 열리고. 와 진짜 씨 형질이 막 그래서 문서 같은 거 있나 한번 찾아봐. 와! 아이 깜짝이야! 죽었어? 어? 뭐야? 파피야 너 발음 잘해라. 여기가 어디지? 애들을 넣고 인형으로 만드는 곳인가? 설마... 여기서 무슨 일이 있었게? 어? 캣냅이다. 딜라이트 선생님이랑 아이들. 교실이 개판이네. 청소 좀 해. 아우 불편해 죽겠네. 내가 청소해줄까? 우리가 이걸 왜 끝내야 하는지 알겠어? 플레이홈에서 놀고 있는 아이들. 뭐가 진짜인지 알겠어? 포기만 씨? 오랜만이에요. 넌 몰라. 타이.
내 무전기에 대고 말한 거야, 캣내비 지금? 와, 나 아까 기절하는 줄 알았네, 진짜. 아, 근데 캣내비 지금 보니까 막 무조건 날 죽인다 이런 느낌은 아니고 그냥 빨리 좀 나가라 약간 이런 느낌인데? 어디서부터가 진짜인 거야, 이거? 이제 나가면 돼? 진짜 나가면 되는 건가? 마스크는 어디 갔냐고요? 어? 전화 왔다. 어? 마스크가 없네? 나 마스크 뺏겼어! 캣내비 훔쳐감. 뭔가 잘못됐어요. 상담실에서 전선을 가져온 다음에 조각상 아래에 꽂아보세요. 왜 이렇게 100%가 되어야 돼요? 해맑게 얘기하네. 어디? 배전반 어딨어? 여기 있다. 여기 줄이 되게 잘 늘어난다 이거. 저번에 꽂을 때도 느꼈지만. 아니 저번에 꽂아놨던 거 이거 어떻게 됐어? 연결돼 있는 건가? 저거 꽂자. 자. 어? 뭐야? 4%가 부족한데? 열쇠가 또 왔어. 아, 또 왜? 키 돔, 스카이 돔 키. 스카이 돔. 온라인으로 되어 있는데? 뭐 이젠 말도 안 하고 그냥 열쇠만 던져주고 그냥 알아서 가라 뭐 이거야? 또 삐 소리 들려. 어? 아, 여기에도 전선이 있네. 그러고 보니까 챕터 1에서부터 나왔던 이 꽃! 이게 뭘 의미하는 걸까요? 어 뭐야 왜 이래 야! 아니 전선 어디 갔어? 돌아갔어? 아이씨! 아 의자 뭔데? 아 뭐 엇가를 잃었다. 아씨 신경질나 이씨. 아니 집으려고 했더니 왜 또 의자까지 피냐고. 아, 나 이거 다시 가져가야 되잖아, 씨. 좋아요. 전력은 충분해요. 됐어? 이제 그 커다란 배터리를 갖고 바스 생산 구역으로 가세요. 오, 개 큰 배터리가 생겼어. 문은 여기 올 때 탔던 케이블카 옆에 있어요. 뭐야, 배터리가 근데 어디서 나온 거예요? 여기서 나온 거예요? 뭐지? 아니 왜 자꾸 의자가 우선순위로 잡히지? 개빡치게? 난 이걸 잡고 싶었다고. 배터리 짱 커. 자, 잡아자고. 여긴가? 케이블카 타고 갈 수 있는 게? 저 이 배터리 갖고 뭐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케이블카의 옆문으로 가라고? 옆문?
아! 어, 저기 문이 있네? 어떻게 올라가 이거? 야씨 근데 이거 무전기 목소리에 한 번이라도 놓치면은 진짜 너무 난감하겠는데? 어 우린 장작이들이 알려주니까는 다행이지. 내가 이런 거 글을 잘 못 읽어. 그러니까 다른 거에 정신이 팔리면 멀티가 안 돼서 다른 정보가 안 들어와 내 머릿속에. 막 배터리가 나왔네? 배터리 어디서 나온 거지?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지 혼자 막 케이블카 옆에 있는 지르르르 막 이렇게 얘기해버리면 왜? 뭐라고? 그럼 이제 그때부터 겁나 헤매는 거야. 그래서 이 배터리를 아 여기다가 괴큰 배터 진짜 죄송해요 진짜. 아 잠깐만 나 이거 아 방독면이 없는데 곤란한걸. 어 야 진짜 너무 무섭게 생겼고요. 어 왜 그러시는 거예요. 삽입 안돼. 아 나 죽는다. 캣냅이 오고 있어. 진짜 추루만 하나 있었어도 내가 얘를 통제할 수 있었는데. 그냥 꽂으려고 했을 때 어딘가 열리는 곳이 있나봐. 여기로 튀어보자. 여기 던지고 튀어. 닫혔는데? 문이 닫혔는데? 이건가? 아! 왜 캣냅 안 나옴? 저기요? 캣냅씨! 내가 좀 더 가까이 갔었어야 됐나? 아, 괜히 불렀어! 아, 괜히 불렀어! 아, 진짜 미안해요. 진짜 괜히 불렀네, 진짜. 아, 왜 갔을까, 내가? 왜 올라갔을까? 어메, 세상에. 어머머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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
나 괜찮은 거야? 아, 나 지금 붉은 연기 계속 마시고 있는데? 지금 이게 보이는 게 진짜가 아닐 수도 있어. 어, 비디오. 무슨 색이야? 색깔 전혀 판별이 안 돼. 플레어 때문에. 비디오를 찾아봅시다. 위로는 아닌 것 같고 그냥 공장이 넓어 보여. 굉장히 넓어 보여. 캔넵이 오고 있어. 준비해. 뭐를? 먹힐 준비? 이 방은 당신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전에도 안전한 방이었으니 이번에도 당신을 구해줄지도 모릅니다. 익숙해지세요. 방에 아직 배터리가 남아있을 텐데 배터리로 방에 있는 필요한 모든 물품의 전원을 공급해. 화염탄으로 실제와 실제가 아닌 것을 밝힐 수 있습니다. 그에게 맞설 무기로 사용할 수 있어요. 방 바로 뒤와 왼쪽에 녹색 전원 단자가 있을 거야. 배터리로 전원을 켤 수 있어. 직접 확인해봐.
방의 왼쪽과 오른편 앞, 뒤 모두에 충전 준비가 된 단말기가 있는 벽감이 있습니다. 살펴보세요. 아니 이거 자막은 좀 손을 좀 봐야 되겠는데 뭔 소린지. 지금 이 두 개를 밝혀야 되는데 이건 지금 반응이 없어. 여기에는 배터리 자체가 안 꼽아지고. 아, 증기가 나오면 캣냅을 막을 수 있는 거야, 혹시? 야, 잠깐만, 스톱, 스톱! 야, 빼! 기다려봐. 지금, 난 지금 캣냅이랑 싸우고 싶지가 않아. 이건 어떻게 열어? 왜 캣냅이랑 싸우고 싶지 않은지 알아? 뭐야? 바로 비디오를 안 찾았기 때문이야. 비디오! 디오야! 코나 디오! 아 여기 대놓고 있네. 큰일 날 뻔했죠? 기록번호 24459 대상 실험체 1006 프로토타입 아직도 완강히 실험에 굴하지 않고 침묵하고 있다. 그래도 새로운 데이터를 계속 발견하고 있다. 오늘의 발견은 로그 좀 이제 말할 생각이 드나? 나 질문이 있어. 어? 프로토타입인가 봐. 말해봐라. 당신 감정 느낌? 아, 그 질문을 하는 의도가 정확히 뭐지? 우리 끼리만 때리고 가르쳐줘. 감정 느낌? 네 안에는 비밀이 있다. 1006 가치를 따질 수가 없는 비밀이지. 나는 자르고 찌르고 태우는 실험을 통해서 그 비밀에 점점 가까워진다. 그러니 말하든 안 하든 싸우든 포기하든 상관없다. 난 매일같이 너에 대해 새로운 걸 배우고 있으니까 흥분되거든. 고마워. 내게 고맙다고? 당연하지. 나는 매일 당신에 관해 새로운 것을 배운다. 박사가 프로토타입에 대해서 아는 것뿐만이 아니라 자신도 박사에 대해서 점점 파악하게 되는 그런 건가 봐. 무섭다. 엄청 소름 끼쳤을 듯. 내가 박사였으면 바로 지렸다. 근데 프로토타입이 다른 애들의 목소리를 전부 다 따라할 수 있는 것 같죠? 어? 이거 왜 초록색으로 바뀌었지? 이거? 아깐 아니었는데? 어? 잠시만요. 전 준비가 안 됐는데.
저 그냥 버텨야 되는 거구나. 근데 여기로 캣냅이 오면 뭐 어떻게 해? 여기 오려고 하시는데요? 여기로 오려고 하시는데요? 이거 어떻게 할까요? 캣냅님! 캣냅님! 아, 플레어건을 쏘면 막을 수 있다. 하고 아, 여기에서도 가스 분출이 되니? 이 이 앞쪽에도 이렇게 쓰는 거네. 아이씨, 이렇게 쓰는 거네. 오케이, 이제 알았어. 자, 느. 자, 준비. 온다. 생각보다 들어오는 거 굉장히 천천히 들어오기 때문에. 온다. 하고. 이쪽이 아닌가? 어, 싫어한다. 근데 플레어건은 그럼 언제 써? 한번 저 친구가 가까이 다가올 때 써볼까? 전혀 안 먹히는데. 오케이. 어? 먹히나? 야, 이거 왜 점점 기울어지는 것 같냐? 얘가 왜 이렇게 화가 잔뜩 났지? 아, 이게 배터리를 점점 소모해서. 아, 이거 큰일 났는데. 야 아, 진짜면 증기로 맞고, 가짜면 그냥 내쫓을 수 있어. 뭐야! 어? 어디로 들어왔지? 위에가 있었어? 아, 오바야. 아, 아, 야, 이거 프레디 게임이네. 디펜스 게임. 야, 잘 만들었다, 근데. 아, 되게 재밌는데요? 알았어. 그럼 또 궁금한 게 생겼는데, 이거를 이쪽으로 하면. 뭐지? 야, 여기에서 하나 저기에서 하나 똑같은 거 아니야? 이렇게 해도 저쪽에서 가스가. 잠깐만, 이게 정확히 어디에서. 아, 여기에서 가스가 나오는 거구나. 그러니까 알겠어. 그러니까 이게 배터리가 지금 우리가 많잖아. 이 배터리로 영구적으로도 방어를 할 수 있지만 지금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진행도에 따라서 이것들이 하나 둘씩 배터리를 필요로 하게 되는데, 그러면은 영구적인 구간은 무조건 열 수밖에 없고, 그러면서 하나씩 막아야 되는 것 같아요. 이건 뭐예요? 여기 조명? 그치, 그때부터는 하나하나 발로 뛰어야지. 바쁘다, 말이야. 그, 저쪽에 있는 거는 아마 여기겠죠?
와 진짜 복잡한데? 이렇게 하고 계속 이렇게 하면은 여기를 막을 수 있다. 뭐 가짜인지 진짜인지 판별을 하려면 이렇게 쏴서 막아야 되고, 위쪽도 손수 손으로 막아야 되고. 위쪽에서 오는 건 상대적으로 쉽네. 우리가 그냥 문으로 닫기만 하면 되니까. 한번 쏴보고 실체가 사라지지 않으면 어 진짜다 하고 막으면 되는 거예요. 자, 이해가 다 되셨죠? 이제 진행을 해볼까요? 일단 여기에다가 또 막아주고. 자, 시작합시다. 근데 너무 키가 헷갈린다 이거. 자, 위쪽이랑 양옆만 보면 돼요 지금은 일단. 무난한데 왜 안 와? 저거 진짜다. 자, 이렇게 하면은 그냥 차라리 이렇게 막는 게 낫지. 그리고 이제 배터리를 하나 빼서 꽂아 넣어주고. 왜 느? 자, 꽂고 이제 확인해야 될 게. 자고, 야, 닫어. 오랫동안 갖고 있어야 되네. 저게 진짜인데? 저 안 없어지는데? 이제 배터리 하나 더. 자, 이제 다 뚫렸어요, 지금. 저 가짜고? 저거 진짜네. 컨트롤 미스! 아, 에임 이슈! 아, 플레임 손 쓰레기! 마우스 바꿔야 돼! 아, 진짜. 어, 왼쪽이랑 오른쪽이랑 자꾸 키가 헷갈려. 이게 1번인데, 1번으로 바꾸고 초록색 손 써야지 하면서 계속 파란색 손 쓰고 있어요. 너무 헷갈려. 파란색 손은 고정인데 이제 우리가 다른 손으로 능동적으로 바꿔야 되잖아. 손을 바꾸고 나서 우클릭이 아니라 자꾸 왼쪽 클릭을 누르게 돼. 이게 너무 정신이 없으니까. 이건 절대 빼면 안 돼요. 나 이걸 뺐을 때가 너무 궁금한데? 이걸 빼면 전력 자체가 나가? 그냥 어두워진다 아니야? 작동 다 되는데? 야, 그냥 조명을 빼자. 조명을 빼도 다 보일 거 아니야. 그냥 분위기가 좀 스산해졌다 정도. 야, 그냥 이렇게 된 거 꽂을 준비만 하고 꽂을 만반의 준비를 하고 그냥 처음부터 다 잘 막아보자. 그럼 좀 쉽지 않을까? 어, 처음부터 하드모드 이거를 빼려고 하니까 더 헷갈려. 그냥 보이면 막으면 되는데 이런 거 어느 걸 빼지? 이런 거 막 생각하니까 진짜 뇌가 터질 것 같아. 해보자. 아니야, 이게 더 쉽다니까? 잘 봐봐. 이거 일단 잡고 있고
그렇고. 어, 저거다. 침착하게. 야, 손을 바꿔야 되네. 바꿔 빨리. 왜 안 바뀌어 이거? 내쫓고. 말고 하나 이거 조졌네. 됐고 자고 야, 나 프레디 장인이었어! 건방진 것! 여길 들어오려고 해? 어, 이거 왜 안 닫혀? 나 계속 잡고 있었는데? 어, 잠깐만, 닫았고. 아, 이게 그냥 소리가 들리면 그때 당겨야 되나 보다. 이거 계속 당기고 있으니까 그냥 열리네요? 쓰레기 게임이네? 와, 이거 되게 빨리 온다, 친구가. 좀 화나네? 야, 이제 진짜 빨리 와. 이거 다 꽂으니까 막 엄청 빨리 오는데? 애들 이동 속도가. 정신이 나갔는데요? 어, 이제 진짜 본격적으로 움직인다, 쟤네. 아, 조졌다, 이거. 늦었다. 아, 컨트롤 자꾸 헷갈리네. 보자. 어. 야, 그냥 이러면 이렇게 해버려. 지금 초반에는 초반에는 약간 이런 식으로 하고. 넌 가짜잖아. 그래서. 아니 근데 어차피 후반에 막아야 되는 건 똑같아서. 빼는 게 맞나? 몰라, 잘 해볼게. 형이 잘 해볼게, 얘들아. 프레디 장인이 나만 믿어. 나 프레디 장인이야. 내려오지 말고. 오케이, 이제 좀 감이 왔어. 왜 안 지펴, 배터리. 아, 이 신경질 나네, 좀. 이게 뭔가 좀 에임 보조가 되는 듯 하면서도 안 된단 말이야. 뭐 하세요? 와봐. 왜 이렇게 무난하지?
왜 안 와? 왜 안 와? 왜 안 와? 뭐야? 버그야? 왜 안 와? 왜 안 와? 아까 그렇게 열심히 와놓고. 뭐야, 진짜 버그야? 왜 안 와? 에? 알고 보니 이게 정상이었고 내가 억가당한 거였고 막. 아니, 아니지, 임마! 왜 안 와? 뭐야? 나 따돌림 당하고 있어. 어? 됐다. 어? 오오오오! 아! 어? 아, 내가 설마 쐈어야 됐어? 아니, 뭐, 나 연출인 줄 알았더니. 아, 내가 우클릭을 눌러서 저거 발사를 했었어야 됐나봐. 이제 페이지 4단 기어도 무난하게 막습니다. 덤비십시오, 오매한 놈들. 오지 마세요, 죄송해요. 제가 약간 자만했던 것 같아요. 야, 이렇게 뻗고 바로 쏠 준비 해야 돼. 이 게임의 공략은 손이 돌아오는 걸 구경하고 있으면 안 돼요. 그냥 바로 쏠 준비하고 있어야 돼. 그리고 가짜고. 내 손은 충전이 되었다는 그런 확실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저 해치가 다 올라가고 나서야 이 손잡이가 잡혀서 너무너무 화가 나요. 그래도 위쪽으로만 계속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그리고 다시 돌아가시고요. 젠장. 열심히 프레디 공략을 찍었을 때 말재간이 지금 슬슬 나오고 있는 것 같아. 그래, 잘한다. 계속 위로만 와, 그냥. 내가 큰 거 안 봐라, 이게. 넣고, 여기지. 이게, 얘네가, 오우! 큰일 날 뻔했네. 이거다. 얘네가, 그, 주변을 막 어슬렁거리는 거 있잖아. 이게 장식이 아니야. 장식이 아니고, 막 오다가 이거는 조금 위험해요. 응, 안 위험하고 잘 가시고. 어슬렁거리다가 갑자기 정면으로 와. 이렇게 봤어? 그래서 이게 장식이 아니라 애들 움직이는 걸 잘 봐야 돼. 이렇게 바로 막아주고 바로 넣어주고. 아니, 왜 이렇게 기울어졌어 맵이? 야, 나 옆으로 쏠리겠다. 토할 것 같아. 다시 정상으로 돌아왔고. 허잇! 이디. 이디, 이디. 들어와. 들어와. 건방진 놈. 또 슬슬 안 오는 것 같은데? 자, 이렇게 실내에 뒤돌아치기 맞습니까? 야, 뻗고! 이미 이제 반대편에 쏠 준비 하고 있어야 돼요. 뭐야 이거. 됐고, 내려오고 싹! 꺼져! 건망진 것! 감히 프레디 장인을 농락해! 어? 프로토타입이 이번에도 프로토타입이 보여주려고 한다. 손을 잡으라는데? 어? 설마? 아! 프로토타입이 캣닙을 이용했다는 게 확실해졌네. 죽을 때 되니까 그냥 바로 데려갔네. 죽여가지고 확실하게 죽여서. 그죠? 마미도 그렇고.
그냥 이용당한 거네, 캣넵이. 아, 불쌍한 것. 뭐야, 내 손이 지금. 뭐야? 뭐야? 내 초록색 손 어디 갔어? 아, 이게. 과전압 때문에 터져버렸나 보다. 어쨌거나 깼죠? 케이덱이죠? 건방지죠? 이거 어디로 가야 되냐, 이거? 어, 됐다. 아, 근데 이게 좀 아쉽네. 한 번에 멋지게 탁 클리어하고, 역시 프레디 장인 어디 안 갔죠? 해야 되는데. 별의별 짓 다 보여줬네. 아니야, 그래도 다른 사람들보다 잘 했을 거야. 이미 엔딩 본 사람들도 있겠지만 나는 자고 와서 늦게 시작했으니까 그렇지. 그래 안 그래? 어, 여기 버튼 누를 수 있어. No signal. 재시작. Okay. 터졌다. 이제 이게 여기로 가면 어. 뭐야? 되는 거지? 됐다. 됐다. 불 켜졌어. 이제 전화 올 때가 됐는데 슬슬. 멋져라고. 한 번 더 눌러. 꺼졌는데? 다시 켜졌는데? 뭐야, 버그야? 이걸 다시 누르는 미친 플레이어가 있을 거라고는 제작진이 상상을 못했나 보지? 그래서 일단 돌아갈 순 없어요. 그 다음에 이걸 눌러야 되나? 배터리를 뺐는데 잘 작동이 되고 있네요? 나 혹시 버그 걸린 거니? 이거 좀 쎄한데? 여기로 가면 되나? 아, 좋아. 왔구나. 뭐야, 파피 어딨어? 불가능한 일이었는데 또 해냈네. 너 어딨는데? 난 그럴 줄 알았어. 캣넵도 없고 붉은 연기는 흩어지고 모든 게 제자리로 돌아가고 있어. 고마워. 하지만 계속 가르면 진실을 말해줘야겠지. 아, 파피 여기 있네. 넌 동료들을 위해 돌아왔어. 무슨 일이 있었는지 궁금해? 이게 이유고 답이야. 아, 내가 넣고 싶었던 비디오 시간. 얘가 직접 넣어주네. 기쁨의 시간? 보자. 얼마나 중요한 비디오 테이프길래. Hour of Joy. 어머. 어머. 허기허기가 멀쩡히 서 있다가 갑자기 사람들을 막 덮치기 시작했어요. 마음이 롱레그까지. 사람들 막 데려가고 막 떨어져 죽고. 모든 것이 순조로울 줄 알았던 이 어린이 동산에 인형들이 갑자기 반란을 일으킨 거지. 야, 딜라이트 선생님 진짜 개무서워. 엄청 많이 있네. 직원들까지 죽이고. 어, 이 깜짝 산자까지.
잡았어. 앞이야. 나는 내가 들은 모든 걸 다 기억해. 긴 시간이었지. 괴로울 정도로 길었어. 그들은 숨고 뛰고 살려고 발버둥 쳤어. 비명소리도 기억나. 어떻게 된 거야? 왜 이러는 거야? 이것들은 대체 뭐야? 무의미한 학살, 그게 전부였어. 모두가 죽었지. 죄가 있든 없든 다 죽었는데 해결된 건 없었어. 그리고 다 끝난 다음엔 시체들을 끌고 절대 발견되지 않을 곳으로 내려갔지. 그리고 시체들을 먹었어. 살기 위해서. 프로토타입은 죽어야 돼. 이 모든 걸 책임져야 하니까. 아니 너네 근데 그럼 인간을 먹어야 돼? 생명을 유지하려면? 어디 가? 승강기가 바닥에 닿으면 다시 올릴 거야. 꽉 잡고 있어야 돼. 먼저 가. 엉덩이. 나도 가? 야, 너 눈 충혈된 것 좀 어떻게 해봐. 무서워 죽겠어. 가자. 고마워, 키시미시. 바닥에 도착하면 조심해야 돼. 뭔가가... 뭐지? 뭐야? 지금 뭐 하는 거야? 이거... 안 돼! 안 돼! 안 돼! 뭐야? 버텨! 우리가 갈게! 키시미시 지금 싸우고 있어? 다시 올라가고 있는데 다쳤어요. 헐. 어머. 이러고 끝났어? 와. 야. 야 이렇게 끝난 게 어딨어. 야 챕터 4 어떻게 기다려. 어 프로토타입이 아마 키시메시가 혼자 남아진 걸 보고 덮친 것 같은데. 와 진짜 잘 만들었다. 진짜 다행입니다. 저 반반 유치원 보면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파피도 이 꼴라는 거 아니냐 진짜 너무 걱정했는데 와 급이 달라요. 급이 와, 진짜 너무 재밌었다. 아니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분량이 조금 적긴 하네. 아니 근데 그래도 너무 재밌었어. 너무 알찼다. 아 그래 무엇보다 진짜 무엇보다 한국어 더빙이 대박이었어. 그 딱딱한 자막을 그대로 더빙하는 게 아니라 와 진짜 한국어식으로 의역해서 진짜 캐릭터들이 말하는 것처럼 말을 하는데 그러니까 몰입이 너무 잘 되잖아. 진짜 너무 재밌잖아. 스토리도 1, 2는 플레이하면서 좀 애매한 것들이 있었는데 3도 확실하게 알 수 있게 됐고. 야 혹시 1, 2도 한국어화 진행 중인가? 한국어 정발되면은 처음부터 다시 싹 다 해봐야 되겠는데? 챕터 3만 이렇게 하고 끝내진 않을 거 아니야. 막상 이제 3를 시작했으니까 1, 2도 다 바꾸겠지. 지금 제가 들은 소문으로는 이전 작들은 다른 게임 엔진으로 게임을 만들었었는데 이번에 언리얼 엔진 5로 제작을 해서 그래픽이 확 좋아져 보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전 작들 챕터 1, 2도 언리얼 엔진 5로 다시 제작을 할 거라는 그런 소문을 좀 들었습니다. 확실한 건 아니긴 한데 진짜 해주면 너무 좋을 것 같네요. 한국어화까지 해가지고. 그럼 일단 우리나라의 이 어린이 공포 게임 이런 약간 놀이동산, 유치원 이런 류의 게임은 파피가 이제 단연 탑이 될 겁니다. 아쉬운 건 캣냅에 추격신이 없다는 거? 나 그래도 추격신이 아예 없었던 건 아니잖아. 캣냅은 난 솔직히 추격보다 난 지금 딱 이 정도 연출이 좋았던 것 같고 추격이 아예 없었던 건 아니고 그걔 이름이 뭐야? 도그도기? 그 나한테 막 뭐 던지고 가져오라고 했던 그 싸가지 없는 그 친구가 막 나한테 달려왔으니까 난 그 추격신도 되게 좋았어요. 노그데이. 진짜 유일한 단점 하나 얘기하자면
이거 한 번이라도 혼자서 플레이하다가 한 번이라도 대사를 놓치거나 진행방식 제대로 파악을 못하면 굉장히 많이 헤매게 생겼어요. 뭐 환풍구를 열었는데 열쇠를 놓친다거나 아니면 무전기로 뭐 이렇게 이렇게 해라 했는데 그걸 제대로 못 들었으면 뭐 어쩌라고 약간 이렇게 될 것 같아서 그게 좀 아쉬웠고 맵이 생각보다 되게 복잡했어. 맵이 복잡하고 막 숨겨져 있을 게 많을 것 같았는데 결과적으로 이렇게 여기 비밀 장소 아니야 하고 가보면은 아무것도 아니었던 곳이 꽤 많았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좀 아쉬웠다. 굳이 아쉬운 점 얘기해보자면 딱 그 정도였고 나머지는 뭐 그래픽, 연출, 스토리 다 좋았어. 다 재밌었습니다. 더빙도 너무 좋았고 자막이랑 더빙 일치화 안 돼 있었던 것도 단점 중 하나긴 하다. 그거는 자막을 그냥 이제 소리 들으면서 수정만 해주면 될 것 같고 근데 주변에 이스터에그가 뭐야 이거 플레이어에 대한 헌신, 인내심을 갖고 기다려주신 분들께 오래 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우리가 아끼는 이 프랜차이즈를 지원하고 기원하는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더 많은 소식을 기대해주세요.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엔딩 크레딧 마지막에 적어놨네요. 그래 나 이런 연출을 좀 기대했었거든? 얘가 그 트레일러 영상에 길다란 복도에서 이렇게 둥둥 하고 나오는 장면이 있어. 난 그게 왜 안 나왔나 좀 궁금하네. 자 일단은 이렇게 해서 챕터 3 깊은 잠이 클리어가 됐습니다. 나중에 이스터에그가 많이 발견이 되면 그걸 정리해서 영상을 또 따로 추가로 만들거나 챕터 4가 나오면 찾아뵙도록 할게요. 자, 파피 플레이 타임 챕터 3였습니다. 다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녹화 전혀.